이시가 우리 오늘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갖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앞서서 22장 전체가 1절에서 51절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도와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이제 이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이제 권면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메시아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는 비유적으로 그가 얼마나 형통한가, 그리고 아름다운가, 귀한가 이런 거를 아주 자연과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라는 것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너무 아름답죠. 그런 빛과 같이 찬란하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주 맑은 하늘에 구름 없이 깨끗한 아침, 그리고 비 내린 후에 또 햇빛이 먹구름은 사라지고 햇빛이 비춰지면서 그 비가 내린 땅 대지 위에 우미 새솟는 풀이 파릇파릇 아주 단비를 먹고 땅 속에서 우미 돋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생명력 있고 상쾌하고 바로 어떤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의 통치가 그와 같다. 그래서 내 집이 바로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하냐. 그러면서 다윗의 형통함이 바로 사람을 경외하고 또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면서 다윗이 마지막 말로 권면을 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와 세우시고 모든 일에 견고하게 하셨으며 나의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우리 나의 집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통치자이라면 정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 그런 자를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가시나무처럼 버려지고, 그 다음에 7절에는 그것들이 잘려서 당장에 불살라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또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함과 공의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이 존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집을 가문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이제 그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의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부하들은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약의 메시아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꼭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임을 약속을, 언약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아름다운 빛, 구름이 없는 상쾌한 아침, 단비가 내린 다음에 땅에서 움터오르는 그 새싹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권면의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의 강산을 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언약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회복 단계 속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후유증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신 발로 붙들어 주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강건한 몸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자녀들을 꼭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또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한국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예배, 주일 예배 10시 30분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